재밌어? 재밌냐고.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?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.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. 웃어? 지금 웃음이 나와? 이러려고 나 부른 거야? 대박. 웃은 건 미안해요. 근데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, 구준이 팀장.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불러달라고 하셨어요.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고.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. 내가 김연아 선수 아버님 못 만난다고 했잖아. 나 형이 혼자 있는 줄 알고 온 거 아니야. 어? 나하고는 안 맞나? 누군 뭐 이뻐서 부른 줄 알아요? 아니 기껏 어렵게 자리 깔아줬더니 어디 와서 행패요, 행패가? 정말 김연아 선수 아버님이 절 부르신 겁니까? 그래요. 내가 우리 사위한테 부탁했어요. 왜 그래요? 그럼 나 오는 거 모르고 온 거예요?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? 들었지? 연아야, 청아야.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는지! 어? 끝까지 김연아 선수 아버님이래! 내가 지한테 김연아 선수 아버님이기만 해! 나도 그 말이 딱 걸렸는데 작은 언니는 안 걸려? 그래! 뭐 나는 그렇다 칩시다! 근데 어떻게 자기 회사 다니는 부회장님한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례냐고! 죄송합니다.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? 보통 부회장님이 사원을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면 그건 황금 라인 탄 거 아니에요? 그 팀장님 오늘만 사시나 보다 반말을 당하고. 어우, 나 쫄려서 죽을 뻔했네.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. 오늘만 사는 그 팀장. 지금 혼자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. 그래서 말인데요. 일단 좀 나가서 저랑 얘기 좀 하시죠, 부회장님. 나가면 추워요. 여기서 해요. 한 대 치려면 얼른 빨리 한 대 치고, 아니면 앉아요. 목 아픈데 나. 일단 앉죠. 내가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요.